역시 정말 대한민국 참여 1순위에 축제의 영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열기를 화끈하게 느끼셨습니까? 네! 아니 사실 단연 축제섭외 1순위, 행사섭외 1순위신데 오늘 또 롯데면세점 패밀리 콘서트와 네. 함께하게 되셨어요. 네.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내가 생각해도 나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하시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너무 대답을 못한다고 해서 곤란하죠. 네, 부끄러운데 네네네.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또 오랫동안 여러분께서 네, 원하실 때 제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또 앞에서 예뻐요라고 대답을 해주셔서 오늘 화장이 잘 돼가지고 네, 사실 저희 이제 장 회장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한민국 정말 터트를 이끌어 가시는 여왕님이신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장윤정 씨가 생각하셨을 때 오늘 이 축제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오늘 진짜 이거 골치 아픈데. 아니 저는 네. 예, 롯데현세점 패밀리 콘서트에서 여태까지 트로트 축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네. 내심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딱 판을 펼쳐주시니까. 일단은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정말 화끈하네요. 그러게요. 자 그럼 이제 또 롯데면세점 패밀리 저는 또 감동받은 게 다 팬분들이 그 각자 응원하는 가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매너가 있으시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보니까 좀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서 같이 옆에 질문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윤정 씨는 아티스트 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즘 아이돌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장윤정 씨도 어떻게 좀 아시죠? 밸런스 게임. 우리로 치면 양자택일이잖아요. 양자택일. 네. 저희 플러스계에서는 네, 양자택일. 그렇다면 양자택일 밸런스 게임 어떻게 한번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랑요? 네네. 네. 장윤정 씨에게 제가 지금 젊은이들이 하는 거라면 네. 좋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밸런스 게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년 동안 휴대폰 없이 살기. 한 달 동안 술 없이 살기. 이런 문제를 낸 사람이 다들 잘 아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네. 1년 동안 휴대폰 없이 살기. 연락은 뭘로 하실 거예요? 연락을 뭘 받아요? 혼자 즐거우면 됐죠. 현명한 답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천우 씨는 어때요? 저요? 저도 그냥 휴대폰 없이 살겠습니다. 집에 오랜만에 집 전화 하나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네. 5살 동영화 5명 동영화 질색팔색 동영화인데 네. 5살짜리 동영환이 낫냐? 한 명. 아니면 지금 동영화인데 5명이 낫냐? 한 명 그렇죠. 이건 너무 저한테 쉬운데요? 그래요? 5살. 5살 동영환. 쉬어봐요. 어머 너무 경박스러웠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렇게 쉬어박는다. 근데 또 남편이니까 그렇죠. 쉽지 않아요. 네, 그렇죠. 지금 집에서 지금 돈 원투 소리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밸런스 게임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면세점 패밀리 콘서트 공연하러 오기 그리고 백지 수표 받고 다른 데 공연하러 가기. 야 이거 내가 얘기하면서도 참 너무 죄송스럽네요. 나를 보내려고 그러는 거야. 자, 장윤정 씨의 선택은? 살아 숨쉬는 것을 제대로 느끼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네. 가수들은 사실 무대에 있으면서 존재감을 확인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장윤정 씨의 훌륭한 답변에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 우리 장경 씨는 정말 너무너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또 틈틈이 가족들과 더 1, 2, 3와 이렇게 해외여행을 자주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해외여행 가서 면세점에 들리시면 네. 주로 어떤... 롯데 면세점! 공감을 하실 텐데 네네. 여행 갈 때 짐 쌀 때부터 설레잖아요. 맞아요. 공연 가서 면세점 간판 보면 심장이 미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 이제 롯데 면세점 들어가서 롯데 면세점 쇼핑하는 거죠. 네. 주로 어떤 물건들을 좀 사세요? 쇼핑할 때?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술을 삽니다. 네, 롯데면세점 저 얼마 전에 있었는데 네. 거기 계신 분들은 제가 화장품 어떤 걸 쓰시는지 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 먼저 내주시더라고요. 네네. 깜짝 놀랐었어요. 아, 정말? 네네. 역시 이제 장윤정 씨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트롯 여자이시기 때문에 아니, 그만큼 롯데면세점을 진짜 자주 가셨나 봐요. 네, 그 소문이 났는데 제가 딱 들어갔는데 그걸 먼저 꺼내주셔가지고 아, 정말요? 어떻게 하세요? 이거 사러 왔는데 하고서 샀었거든요. 야, 이 정도면 우리 장회장님은 진짜 롯데면세점을 애용하시는 분이네요. 아, 정말? 진짜.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다음 무대 만나봐야 할 텐데요. 다음 무대 또 어떤 곡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이왕 달린 거 신나는 소리 계속 하려고요. 네네. 네, 같이 놀아줄 수 있으신 것 같아서 네. 사랑하라는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투어여자에서 이번에는 댄싱 퀸으로 변신하겠습니다. 장윤정 씨의 사랑아 계속해서 청해 듣겠습니다.